큰 모양으로 발목을 투망내었고 사망 후에 새끼발가락 부위만 따로 절단해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발목으로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, 저 저렇게 잔인한 것도 처음 보네. 진짜 못 보겠어요. 저 단면은요? 확대 사진 없어요?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구만. 백선생, 가장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이네. 아, 원장님 너무 현장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감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? 야, 뭐?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? 아무 단정은 못하고. 단정 못하실 거면 별거 아니라는 둥 그런 말씀 좀 삼가주시죠. 정희주 씨는요? 부검 결과 나왔습니까? 정희주 씨 불상시신 모두 정액 반응 음성입니다. 헤어나 체모도 본인 건 외에는 단 한 올도 발견되지 않았고요. 두 시신 모두 표피에서 타인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표피를 태웠으니까. 그거 일부러 그런 거죠? 성범죄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피부 표피 세포나 체 구강 상피 세포 등이 발견이 되는데요. 근데 이번엔 전혀 없었어요. 뭔가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겠죠. 그럼 사인은요? 성폭행, 액살의 교살, 흔적 발견됐어. 저 타살 맞죠? 그럼 모르고 하지. 쌤! 5시간이나 부검해놓고 지금 그걸 모른다고요? 교사님, 조용히 진정하십시오. 저기 약동물 검사랑 조직 검사도 하고 있어서요. 아시잖아요, 좀 궁금하신 거. 일단 알겠습니다. 2차 희생자 퇴거빌라에서 발견된 목매 시신은 어떻습니까? 아,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좀 많이 이상한데요. 그게 액살로 보기에는 지두운이 너무 얕고 교살로 보기에는 조직 내 점출혈이 미약하고 그리고 목맴치고는 안면 우려리에 지나치게 적게 나타났다는 소견입니다. 아니요, 저기 그럼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? 게다가 내부 장기 중에 폐와 간이 심하게 손상돼서. 어라, 이건 또 뭐야? 긴급으로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그 사기 폐암과 그것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간암이 나타났습니다. 저 심장열에서 약물 뭐 나왔지? 제프틴, 폐암용 항암치료제 나왔어요. 모발로 사용기간 추적했는데 6개월 전부터 표적항암치료 받으셨더라고요. 근데 4개월 전부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중단했고요. 그 이후에 몰핀 계열 진통제 꾸준히 복용했어요. 그럼 피해자가 암 환자였다는 건가요? 그렇긴 한데.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오히려 손상이 순서 아닌가요? 병사가 먼저인지 그 타살이 먼저인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일부러 병든 여성을 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것도 가능하겠죠. 그럼 모두 불명인가요? 긴급 부검까지 했는데 범인의 행동 납득 안 되는 것 투성이에다가 아직 범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네요. 왜 하나도 없어? 미친 연속살인범인 건 알겠는데요. 미친놈 아니야, 이놈. 아주 멀쩡하고 굉장히 똑똑한 놈이야, 이놈.